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, 이건 스팸. 내가 한 거예요. 예. 맛있어. 맛있구나. 역시 우연만 김치야. 응? 맛있어. 맛있어. 맛있다. 응? 좋다. 이거 왜 안 뜨거워? 이거, 근데, 일단 못 찍어 먹겠다. 스팸이 너무 짜다. 케첩 못 찍어 먹겠는데? 이거? 짜증 왔대요. 이야. 깜짝 놀랐냐. 맛있고 맛있어요? 일단 그게 크게 먹어야 돼, 근데. 너무 맛있다, 근데. 근데 식사가 돼, 식사. 여러분, 와, 스팸. 와, 맛있어. 이 계란들, 전 가루도 보여? 응? 쏟는다, 쏟는다, 쏟는다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식감 개맛있다. 맛있구나. 맛있어. 꼬제비야, 너 형이 이거 한 숟갈 먹고 불리게 해줄게. 야, 꼬제비 잘 가라, 이제. 과장님, 빵가 감사합니다. 맛있습니다. 곰탕, 곰탕. 아니야, 미안할 필요 없어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
이렇게 먹어야 진짜 햇맛을 느낄 수 있어. 맛있어. 아니야. 이건 절대야. 이거. 이거 절대야, 이거. 모르겠어. 맞아. 와, 곰탕 개맛이네. 칼로리 모르겠어. 나 칼로리 생각 안 해. 칼로리 생각하면 뭐야? 응? 여러분, 제가 여러분들 잠시만요.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. 이게 너무 짜요. 일반 스팸보다도. 제가 안 짤 줄 알고 케첩을 가져왔는데 케첩 한 번도 안 찍어 먹었잖아요. 그냥 그 소금을 한 숟가락을 먹고 이걸 김치를 먹. 아 진짜로요. 팩트예요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연기를 하려고 해도 이거 연기가 안 돼요. 연기를 할 수가 없대. 이거 사람이 솔직해야 돼. 씨바꺼. 이거 너무 짜요. 예. 계란만 먹어, 계란. 아주 그냥, 근데, 와, 진짜예요. 스팸을 원래 씻어가지고 구워야 돼요? 응? 왜 이렇게야?
케첩에 찍어 먹으면 안 짜요. 단맛이 단맛 신맛 때문에 진짜예요. 진짜요? 뭘 안 짜? 아? 소금에 설탕 소금 한 숟가락 먹고 설탕 한 숟가락 먹는 느낌이에요, 님들. 케첩을 찍어 먹으면요. 소금 한 숟가락하고 설탕 한 숟가락 찍어 먹는 느낌이에요. 네. 이거 맛있냐, 깍두기. 와. 더 맛있네. 여기 나와있어. 부대찌개용. 부대찌개용인데? 이거? 아, 너무 짜다, 진짜. 됐다. 이런 거 안 돼.